그래서 필리핀 바다가 좀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것도 빨리 조금 제가 뭐 환경 단체 뭐 많이 하네. 이거 우리 모르잖아. 필리핀에서 바다 장갑 먹기 그러는지 모르잖아. 이거 어디 가서 제대로 써 먹어야 되겠다. 그러니까. 네, 그런 쪽을 많이 공부를 하고 싶어요. 아니 언제 저기 그 정동남 씨 이런 분들 그 바다 들어가서 막 쓰레기 이만큼 주워 오는데 그걸 다시 동참하고 있어요. 정동남 씨. 네. 네. 정동남 씨 여기 네. 그 아니 뭐 무슨 그래. 일만 터지면 항상 먼저 진짜 공사할 거 굉장히 진짜로. 뭐 많이 하네. 그래서 뭐 앞으로는 가수나 연기자를 이제 그만두게 됐을 때는 조금 내가 앞장서고 싶진 않아요. 그리고 뭐 내가 저도 어차피 더럽게 살았고. 아니 갑자기 왜? 아니 뭐 또? 나도 깡통 버려봤고 바다에다가. 그 양심 때문에 내가 뭐 이건 하지 맙시다 이렇게 선동하고 싶진 않으니까. 근데 정말 김현중 씨처럼 영향력 있는 연예인이 바다 해양 생태계를 살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게 얼마나 전파력이 커지겠어요. 그렇죠. 야, 뭐 해양수산부 좀. 윤진숙 장군. 예. 그분한테 조만간 뭐 이렇게 호출이 올 것 같은데요, 진짜. 내가 서 정동남 씨한테 먼저 올 것 같아요. 같이 들어가자, 일단. 네. 나 혼자 갖고는 안 되겠다. 네. 김성경 씨, 한 줄. 아들, 엄마 노후에 책임져 줄 수 있어? 이게 한 줄이에요. 야. 아들에게 물어보자. 아들, 엄마도 읽으면 먹여 살릴 자신 있어. 야. 아들이 지금 하나신 거예요? 네. 지금 몇 학년이죠? 지금 중3. 중3이죠. 네, 중3이면 이제 거의 뭐 다 컸네요. 네, 다 컸어요. 지금 다 컸죠. 전 지금 제가 버는 거에 상당 부분이 진짜 애 학비로 나가는데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재테크도 거의 못하고 있고 제 개인 재산도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이거를 계속 뒷바라지하다가 어느 순간 제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렇죠. 그러면 나는 가진 건 없고 얘는 학비는 다 들어갔고 그럼 그다음부터 뭐 하지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얘가 지금 분명히 학비가 다른 또래 애들보다 훨씬 많이 들거든요. 외국에 있어요? 예, 외국에 있어요. 지금 싱가포르에. 싱가포르에 있죠? 싱가포르에 있어요.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스러워요. 예, 투입한 게 뭐 그닥 아까웁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적응을 잘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언제까지 이거를 뒷바라지하는 거를 얘가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고 저도 그걸 너무 당연시하면은 어느 순간 아 이게 조금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. 야, 내가 계속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너 막판에 나중에 엄마가 돈 다 써버리고 너는 그냥 졸업은 다 해버렸는데 엄마는 노후 자금을 포기하고 일종의 리스크를 떠안고 그걸 투자했는데 너한테 그럼요. 이 내가 투자한 만큼의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. 엄마가 들어간 너의 투자한 금액 대비. 너무 이걸 많이 해 얘기를. 아들한테 이거 얘기 많이 하시네. 아니 저는 대놓고 얘기해요. 아 동기부여 주는 거 좋아요. 네, 네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너가 가만히 그 프로세스나 그 목표나 아웃풋을 인풋 대비 아웃풋을 좀 생각을 해봐라. 아니 그냥 고급스러운 용어 많이 쓰는데 결국은 이거 얘기거든요. 내가 이걸 빠뜨렸는데. 야 이만큼 들어갔는데. 아니냐. 야 이만큼 들어갔는데 이만큼 네가 벌면은 엄마한테 뭐 이게 돌아올 게 과연 그러니까 있을까 이런 거죠. 나도 불편하지. 자꾸만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면 아들이 나중에 봉사활동 다니면서 그렇죠? 뭘 했으면 좋겠어요?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네요. 예. 그 뚜렷이 제가 뭐를 하라라고 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이 유학을 보내면서 얘가 좀 시야가 넓어지길 바랬어요. 더 큰 세계. 그 지금 봐요. 이정현 씨하고 김현중 씨 벌써 이렇게 아시아를 넘어서 크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. 이 정도로 돈을 벌길 바라는 거예요? 아들이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평범한 직업보다는 이제 글로벌 리더가 돼서 세계로 활용하고 다국적 기업 CEO가 나뉘고 뭐 이런 것들. 제 돈이 투입되는 거. 아, 야, 정말. 아, 얼마나 넣었다고 그걸 뭐.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 너가 정말 이 학교를 다니는 네가 최대한의 의의나 가치를 찾으려면 뭐를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고 계획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제가 질문을 던져놨어요.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것 같아. 사업 투자하고 사업 설명회를 아들이 통해서 듣고 중간 보고를 지금 받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물 부으면은 물은 다 떨어져도 콩나물 자라잖아요. 얘가 뭔가 하나는 건질 거란 말이에요. 그 과정을 통해서. 그러면
작년에 대답하고 올해 대답하고 내년에 대답이 하나씩만 더 추가가 되고 생각이 조금만 더 깊어지면 이것만으로 그건...